여러분 혹시 인프라헤드, 적외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적외선은 우리가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전자기파 영역인 가시광선의 붉은색 영역보다 좀 더 바깥에 있다고 해서, 즉 적색의 외편에 있다고 해서 적외선이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이 적외선은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정말 많은 곳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 아주 고마운 전자기파들 중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적외선을 이용해서 세상을 보면 어떤 차이점이 드러나게 될까요? 적외선은 가시광선 영역 중 붉은색 계열보다 바깥 영역에 위치하고 있는 전자기파로서 짧게는 약 750나노미터, 길게는 25마이크로미터 정도의 파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역의 전자기파입니다. 일반적으로 750나노미터에서 3000나노미터, 즉 3마이크로미터까지의 적외선 영역을 붉은 빛의 파장과 가깝다고 해서 근적외선, 3마이크로미터부터 25마이크로미터까지의 파장 영역을 붉은 빛 파장과는 조금 멀다고 해서 원적외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적외선이 가장 처음으로 발견된 것은 1800년 2월 11일 독일 출신 물리학자인 윌리엄 허셜에 의해서 행해진 태양 관찰용 필터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였습니다. 허셜은 태양의 흑점을 관찰하기 위해 여러 필터들을 다루던 중 유독 빨간색 필터를 사용할 때 다른 필터를 사용할 때보다 망원경이 더욱 뜨거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붉은색 빛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이 프리즘을 이용해 자신의 생각을 검증하고자 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스펙트럼으로 나눠서 각 영역의 온도계를 배치해두는 방식으로 어떠한 빛이 가장 온도계를 뜨겁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실험에서 허셜은 아주 기묘한 현상을 발견해내게 됩니다. 붉은색 계열보다 바깥쪽에 위치한, 즉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역의 그 어딘가에 온도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온도계의 온도가 다른 빛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이를 통해 허셜은 붉은색보다 바깥의 영역, 즉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 빛이 있어서 그 빛이 열을 끌어안고 전달해준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적외선의 최초의 발견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허셜의 발견 덕분에 적외선은 열을 나누는 전자기파라는 의미에서 히트레이, 즉 열선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실제로 이 적외선이 열에너지를 가장 많이 전달하는 전자기파로서 그 역할을 아주 우수하게 수행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지금부터 이 보이지 않는 영역의 빛, 적외선을 직접 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보시면 아까 프리즘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영역에 뭔가 새로운 빛줄기가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빛은 가까운 적외선, 큰 적외선입니다. 어떻게 이 영역의 전자기파를 카메라에 담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이 선글라스를 보세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이 선글라스를 적외선을 통해 보게 되면 보이시는 것과 같이 투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선글라스는 가시광선을 차단해서 우리의 눈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줍니다. 하지만 적외선은 투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투명하게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이 조그만한 유리를 볼 거예요. 이 유리는 IR 컷 필터 또는 핫 미러라고 하는 적외선 차단 필터예요.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통해서 볼 때는 보시는 것처럼 잘 투과하는 그냥 파란색 유리 같은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적외선 영역에 파장을 지닌 전자기파, 즉 적외선 같은 것들은 모두 이 필터에 반사되어 튕겨나가게 되기 때문에 적외선으로 보는 세상에서의 이 필터는 마치 거울처럼 이렇게 모든 게 반사되어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마치 거울 조각을 제가 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사실 이건 제 카메라 속에 CCD, 즉 광학 이미지 센서의 바로 앞에 부착되어 있던 필터입니다. 원리적으로 모든 디지털 카메라들 속 CCD는 사실 근자외선 영역과 근적외선 영역의 빛들을 전부 감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CCD만으로 장착되어 있는 상태로 카메라를 팔게 되거나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보는 세상과 뭔가 좀 다른 모습으로 왜곡돼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센서 앞에 이런 IR 필터를 달아서 적외선 부분들을 모두 날려버리고 렌즈의 유리를 통해서 자외선 영역을 흡수시켜주면서 순수하게 가시광선으로만 만들어진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자연을 볼 때 보는 풍경과 같은 이미지가 되는 것이죠.
사실 제가 이 카메라를 만들고 나서 제일 먼저 해보고 싶었던 건 바로 집 주변에 펼쳐져 있는 풍경을 보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IR 영역으로 본 세상이 좀 더 청명하고 맑은 느낌으로 보인다는 건 금방 알 수 있죠.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식물들의 잎사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녹색인데 IR로 보면 상당히 밝은 색으로 보이는 걸 알 수 있죠. 이를 통해 우리는 식물의 잎사귀는 적외선을 아주 잘 반사시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적외선에 관한 반사율이 상당히 높다는 걸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름철 숲이 무거진 삼림을 돌아다닐 때 시원하고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식물의 잎사귀가 열선을 훌륭하게 차단, 훌륭하게 반사시켜주기 때문이라는 걸 우린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서 함께 알아볼 수 있었어요.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겨울에 입고 있는 이런 내열 소재가 담긴 옷들, 즉 방한복들도 IR 카메라로 보면 좀 다르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일반 눈으로 보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보이는 소매 소재가 IR 카메라로 보면 완전 밝은 흰색으로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건 무엇일까요? 즉 이 옷의 소매는 적외선을 잘 반사시킨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소매에서 적외선이 잘 반사된다면 그만큼 태양의 복사열도 다 반사된다는 의미가 될 텐데, 그러면 태양열을 잘 흡수할 수 없으니까 더 추워져야 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금방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태양에서 오는 복사열을 흡수하는 것보다 우리 몸속에서 복사열 형태로 방출하는 적외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몸을 포함해 체온을 가지고 있는 모든 동물들은 모두 적외선을 방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카메라보다 훨씬 더 긴 영역의 적외선 파장을 볼 수 있는 원적외선 카메라, 즉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체온이 있는 생명체들의 위치를 금방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적외선을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듯 우리 몸은 몸속의 열을 적외선을 통해 방출하고 있고, 이 열을 몸속에 잘 가둬두기 위해서, 즉 체온을 잘 유지시킬 수 있도록 적외선이 잘 반사되는 소재로 옷을 만드는 것이랍니다. 이러한 방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옷들에 쓰이는 소재를 내열 소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고요. 신기하죠? 신기한 건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보는 신호등의 불빛들은 대부분 LED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LED로 만들어진 빛을 IR 카메라로 보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꺼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자동차의 후미등은 잘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죠? 전구를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바로 전구와 LED등이 빛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LED등입니다. LED등은 다이오드라는 반도체 소자를 이용해 만들게 됩니다. 다이오드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접합시키면서 만들어지게 되죠. 이때 P형 반도체의 플러스극, N형 반도체의 마이너스극의 전압을 걸어주어 전류를 발생시키게 되면 P형과 N형의 경계면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 D 사이를 이동하는 전자의 흐름 때문에 빛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 에너지 D는 전자들이 지닐 수 있는 에너지를 보여주는 D로서 전류에 의해 발생하는 전자의 이동에서 발생되는 D의 차이만큼의 에너지가 빛으로 방출되는 것이 바로 LED의 원리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빛을 우리는 Electroluminescence, 전기 발광이라고 부릅니다. 전기를 이용해 순수하게 빛을 만들어내는 데에서 붙여진 이름이죠. 잠깐, 여기에서 갑자기 에너지 D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죠? 요 개념에 관한 이야기는 새롭게 업로딩되는 영상에서 곧 만나보시게 될 예정이니 지금은 그냥 아 그렇구나 해서 넘겨버리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음으로 전구입니다. 전구는 필라멘트라고 하는 일부러 저항이 좀 큰 상태로 만들어진 소자에 의해 빛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소자가 만드는 빛은 전류를 통해 자신을 뜨겁게 달궈서 그 뜨거워진 열에 의해서 발생되는 복사에너지, 즉 빈의 변이 법칙을 통해 만들어지는 가시광선입니다. 이러한 열을 발생시켜 복사에너지를 내뿜는 방식으로 빛을 만들게 되면 가시광선과 가까운 영역의 자외선과 적외선도 동시에 만들어지게 되며, 이 때문에 전구로 만들어진 빛은 IR 카메라에 선명하게 잡히는 반면 LED로 만들어진 빛은 순수 가시광선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잘 보이나 IR 카메라로는 포착할 수 없는 것이랍니다. 참고로 이 원리를 이용해 만든 전구를 가장 먼저 세상에 등장시킨 건 에디슨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바로
전기화학을 크게 대중화시킨 화학자 데이비 험프리입니다. 하지만 험프리가 만든 전구는 탄소로 만들어진 필라멘트를 이용했고 이는 순식간에 필라멘트가 끊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에디슨은 탄소 필라멘트보다 강하고 필라멘트를 안정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비활성 기체들의 배합을 이용해 오랫동안 빛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전구를 발명해내게 될 수 있었죠. 이 성과 덕분에 전구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에디슨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랍니다. 영상 중간 부분에서 제가 카메라를 만들고 가장 먼저 주변 풍경을 보았다고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날 미세먼지 때문에 정말로 하늘이 노랗고 탁했었는데 이상하게도 이 적외선 카메라로 하늘을 쳐다봤더니 그런 노랗고 뿌연 풍경보다는 정말로 맑고 청명한 하늘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미산 안에 있어요. 미세먼지는 기본적으로 작게는 지름이 1마이크로미터 정도, 크게는 25마이크로미터 정도의 크기를 가지는 먼지를 말해요. 이런 미세먼지들은 대기 중으로 입사되는 모든 영역의 빛들을 쉽게 산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충분히 크기 때문에 대기를 뿌옇거나 노랗게 보이도록 만들어주게 되죠. 하지만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적외선의 경우라면 이야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적외선의 입장에서는 이 입자들이 자신들을 튕겨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에 가시광선에서 그랬던 것처럼 산란의 정도가 크지 않게 되고 이 때문에 하늘을 아주 청명하고 깔끔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이랍니다. 과학기를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도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 또한 어김없이 제 채널의 알람 소리를 듣고 찾아오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 그리고 특별히 채널 멤버십 등으로 구독을 통해 후원해주신 많은 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이 영상 시리즈가 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고 도와주신 한국과학창의재단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키는 여러분의 구독과 시청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과학에 관한 비하인드 스토리나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서 과학키 채널과 함께 성장해주세요. 자, 이번 에피소드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 Hagel, 공진처럼.